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10년 남편과 결혼했고 이듬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화가 생겨서 2019년 협의이혼을 했죠. 이혼 당시 저는 딸아이의 양육자가 됐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줄었고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금이 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다녀서 사실상 급여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파트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좋은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소득이 줄었다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를 감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에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체능 쪽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 남편도 이혼 전에 딸아이에 관한 지원은 책임지겠다고 했었는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저의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을 때는 전업주부였지만 이혼하고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달도 있죠. 협의로 정한 양육비의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또 전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양육비에 관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정리를 이미 다 마쳤는데 나중에 지금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변경의 내용은 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반대로 감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양육비 변경 청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당연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과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친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양육비 증액의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할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하였다던가 부득이 자녀가 질병을 앓는 등 뭐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뭐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뭐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또는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양육비 변경 중 특히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의 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양육비
감액이 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요. 네, 어쨌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원에서는 양육비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네, 우리 민법 제830조, 제843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그 외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당 산정 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분류하고 있고 뭐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뭐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양육비 관련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양육비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다 거의 대부분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사실 뭐 규정은 아닌 거죠. 이 표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 표도 2021년 이후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산, 감산 요소 존재하지요? 예, 현 산정 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인데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을 고려할 수 있고 거주지역이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은 감산하거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하는 등 기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감액이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에 관한 협의 가 있은 후에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뭐 그 급여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현재 외관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급여 감소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그 소득과 재산 감소가 확정적 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은 채무가 증가해서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비양육진인 상대방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새롭게 발생한 채무 대부분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이면서 또 단순히 자신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역시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 액수도 뭐 아주 작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이 경제활동도 시작한 상황이에요. 이 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된 상황,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딸아이가 지금 뭐 만 14세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이라면 표준 양육비를 고려할 때도 기존 양육비 부담 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자료됩니다. 다만 사연자분 역시 이혼 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연자분의 소득 역시 함께 고려해서 부모의 합산 소득이 증가하고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른 양육비 구간을 다시 특정하고 네. 해당 구간의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비율을 재산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 면 양육비 액수 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서 양육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양육비 감액을 결정하고 있고 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사연을 보면 전 남편의 급여가 감소를 했고요. 채무 증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양육비 감액에 충분한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혼 후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연 자녀분의 소득도 고려하고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도 재평가해서 양육비에 대한 전남편의 분담 비율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금을 자녀인 B에게 갚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인데 왜 증여가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2020년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버지로부터 총 12억 원을 증여받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A씨는 불복해서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A씨의 주장은 세무당국이 증여로 본 12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은 아버지가 A씨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속 어음에 차용금을 A씨에게 갚으라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를 채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9억 5천만 원은 지인이 아니라 A씨에게 증여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다는 2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 정도는 실제 부친 사업에 운영했다는 데 인정을 썼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전람회의 졸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eah.